안녕하세요. 막내 먹은 식물 집사입니다. 핸드폰이 정말 이상해요. 인사부터 해야죠. Welcome to my little garden. 저희 작은 정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니, 무슨 말소리만 커져도 어디 부딪혀도 이렇게 민감하게 핸드폰 렌즈가 반응을 하네요. 개천절날 비료를 주고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여러분께 소개를 하는 도중에 2부에서도 바로 중간에 뭐 잠시 멈췄는데요. 필로덴드론 글로리아 섬을 소개하다가 끊어져 버렸죠. 음악 소리 뭐냐고요? 안토니오 디발디의 사계 중에 여름 제 3악장이네요. 이거 뭐 음악 소개하고 디발디 사계를 다 전곡을 다 듣는데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아, 그렇게 이제 여름밖에 안 왔는데 벌써 이렇게 화면이 자꾸 끊어져서 걱정이네요. 제가 볼때 이것도 한 5분 정도 가면 다행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이거 아직 안 펴졌어요. 뚝뚝 소리 나는데? 오, 뼈시긴 했어요. 살짝 조금씩 이렇게 도와주면 좋아요. 싱거니움을 이렇게 펴주듯이. 자, 그럼 우리 화면이 꺼지기 전에 싱거니움 보러 갈까요? 싱고니움 왔어요. 여기 굉장히 비를 주고 나서 애들이 뭐 4일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이렇게 싱싱해졌고요. 어디 한번 조심스럽게 분무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친구를 잠깐 옆으로 꺼내놓고. 살짝 펴볼까요? 이렇게. 여러분, 드디어 안토니오 디발디의 가을 1악장이에요. 우리가 잘 듣는 음악이죠? 자, 소네트 소개 한번 할까요? 마을 농부들은 춤과 노래로 풍년을 축하하고 술을 마시고 기뻐하며 즐거운 잔치를 벌인다 라는 소네트가 있어요. 소네트는 작은 시라고도 하죠? 작가 미상일 수도 있고 디발디가 직접 썼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음악은 귀로 들으시고, 눈은 요 싱고니움을 봐주세요. 이게 핑크 점 보이시나요? 이 친구는 아마 밀크, 맞아요. 밀크, 컴패티. 밀크, 컴패티라는 싱고니움이에요. 가뿐해. 물도 좀 줘야겠어요. 제가 거의 창문을 다 열어놓고 식물등도 거의 24시간 켜놓고 돌아가면서 아이들한테 빛을 나눠주고 있거든요. 여기 이 친구도 어느 정도 펴줬으니까. 어떤 분들은 식물 만지는 거 엄청 싫어하시더라고요. 손에 체온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다칠까봐 아마 염려인데.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있는 이 친구도 살짝 펴줄 거예요. 네, 한 손으로는 좀 어렵겠네요.
밑에 있는 친구 한번 볼까요? 여기 작은 친구를 한번 펴줄게. 핑크 점이 너무 참 신비롭죠? 수채화 물감 뿌려놓은 것 같아. 이쪽에 친구도 살짝 펴줄게. 이렇게. 펴고 살짝 밀어주세요. 밀어주세요. 직접 손대기가 불편.